요린대와 요린겔. 옛날 어느 크고 울창한 숲에 낡은 성이 있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두머리 마녀였다. 낮에는 고양이나 올빼미로 변해 있다가 밤이 되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마녀는 야생 짐승이나 새들을 꼬여들여 잡아먹었다. 누군가 성에서 100보 정도의 거리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마녀가 풀어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만약 순결한 처녀가 그 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처녀를 새로 변하게 하여 바구니에 넣고는 성 안의 어느 방으로 들고 갔다. 성에는 그런 희귀한 새가 든 바구니들이 7,000개나 있었다. 요린대라는 어여쁜 소녀와 요린겔이라는 잘생긴 젊은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다. 어느 날 그들은 호젓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숲으로 산책을 갔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호도애가 늙은 자작나무 위에 앉아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슬퍼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요린겔이 덤불을 헤쳐보니 가까이에 있는 낡은 성벽이 보였다. 그는 깜짝 놀라 죽을 듯이 겁에 질렸다. 요린대가 노래를 불렀고 이상한 생각이 든 요린겔은 요린대를 찾아보았다. 요린대는 나이팅게일로 변하여 울고 있었고 이글거리는 눈을 가진 올빼미 한 마리가 주위를 돌며 울었다. 그때 요린겔은 돌이 된 듯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올빼미가 덤불 속으로 날아드는가 싶더니 금방 그곳에서 등이 굽은 할머니가 나타나 나이팅게일을 잡아 손에 올려놓고 데려갔다. 그렇게 나이팅게일은 사라지고 말았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할머니는 요린겔을 풀어주었다. 풀려난 요린겔이 무릎을 꿇고 요린대를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다시는 요린대를 볼 수 없을 거라는 말만 남긴 채 가버렸다. 요린겔은 울부짖으며 탄식을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곳을 떠난 요린겔은 어느 낯선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양치기를 하며 살았다. 종종 성 주변을 빙빙 돌았으나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피처럼 붉고 한가운데 아름답고 커다란 진주알이 박혀있는 꽃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그 꽃을 꺾어 성으로 갔다. 꽃으로 건드리는 것마다 모두 마법에서 풀려났고 요린대 역시 그렇게 다시 찾았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꿈에서 본 꽃을 찾기 위해 산과 골짜기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헤맨 지 아흐레가 되던 날 그는 피처럼 붉은 꽃을 발견했다. 한가운데에는 진주알처럼 커다란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그 꽃을 꺾어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서 성으로 갔다. 마침내 성문에 이른 요링겔이 꽃으로 문을 건드리자 성문이 활짝 열렸다. 그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따라 한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할머니가 7,000개의 바구니에 든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요링겔을 본 할머니는 화를 내며 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 그러나 요링겔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린대를 찾기 위하여 새들이 들어있는 바구니들을 살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수백 마리나 되었다. 그때 할머니가 요링겔 몰래 어떤 새가 든 바구니를 들고 문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요링겔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는 듯이 달려가 그 바구니를 꽃으로 건드렸다. 그리고 할머니도 그렇게 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마법을 부릴 수 없게 되었고 처녀로 돌아온 요린대가 요링겔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다른 새들도 모두 처녀로 돌아오게 한 다음 요린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